재동포와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 모두 접근성과 역사성에 최적지임을 밝힙니다. 천안은 근세 역사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가장 치열하게 외세에 한가했던 순국 선열의 고장입니다. 이고장 출신 이동영 선생님, 조병옥 박사,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고군분투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들 독립투사 위에 무명의 독립 열사들이 조국이 독립을 위해 해외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만사지탄이지만 이제 독립유공의 유공자의 선열들이 혼이 숨쉬는 이곳 천안에 재동포청이 신설되어 재동포들이 조상님들께 해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천안을 통해 조국에 대한 사랑을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천안은 후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국가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도권과는 지척거리에 있으며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인프라가 마련된 곳이 천안입니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재동포청이 신설 확정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재동포청의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행위이며 수도권 비대화를 극착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더욱이 충남에는 충청권의 행정수도 유치라는 명분으로 인해 국가 균형 발전의 기본 구도에도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충남에는 탁월한 지리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변발한 국가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충청권이라도 세종은 정부 청사가 들어섰으며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이고 대전 역시 정부 3청사가 들어있습니다.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은 세종과 대전의 그늘에 가려러 정부기관 이주는 물론 각종 공공사업에서조차도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천안을 비롯한 충남 도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설되는 재동포청은 천안에 신설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천안은 재동포 조상들이 얼과 혼이 숨쉬는 고장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생하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역동성 있는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역사와 미래가 함께할 수 있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인프라를 지닌 곳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 국토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오지인 천안시에 재동포청이 신설되기를 천안시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갈망합니다. 우리는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재동포청이 독립기념관과 망향리 동산이 자리한 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천안의 모든 사회단체와 정치 세력들을 하나로 연대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3월 2일 재동포청 천안 유치 추진위원회 일동.